안녕하세요. 옷 립빨개 물어봐. 자, 안녕하세요. 옷을 만들 때 궁금한 사항이나 옷에 관한 어떤 궁금한 사항이든지 저 립바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못 풀어드리면은 제가 발과 머리와 손을 합쳐서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가서라도 풀어드릴 테니 카카오 플러스에서 림바로 검색하셔서 림바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제가 발과 머리와 손과 모든 걸 합쳐서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사연을 보내온 거를 읽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벨 콩콩콩콩콩콩 눌러주시면 림바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데 먼저 샤넬코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샤넬코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한 전문가가 쓰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전문가가 쓰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직접 깎아서 쓰는 자가 따로 있고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자를 한번 쫙 말해보는데 먼저 이쪽에 보면 자 곡자가 있어요. 곡자. 곡자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나무로 된 곡자를 쓰세요. 왜 나무로 된 곡자를 저는 그렇게 쓰냐면은 지금 제가 쓰는 곡자인데 이렇게 곡자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자가 조금 더 많이 휘었죠. 그죠? 이렇게 보면 많이 휘었는데 예전하고 틀리게끔 요즘 사람들은 허리와 힙 차이가 예전에는 좀 완만했기 때문에 완만한 곡을 썼는데 요즘에는 좀 곡이 좀 심한 사람들이 많고 좀 심해야지 라인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곡을 좀 깎았어요. 제가 좀 깎아서 윗부분을 좀 깎고 이렇게 해서 곡자를 좀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보다 나무가 깎기가 더 편해서 나무를 깎아서 조금 여러분들도 깎아서 자기만의 라인을 만드실 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직각자예요. 직각자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 분들 저는 요즘 사람 예전 분들은 이렇게 직각자를 썼어요. 이 직각자에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보면 12분의 1 뭐 이렇게 24분의 1,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분수로 돼 있는데 이게 패턴을 뜰 때 좀 필요를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이 6분의 1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 그냥 이렇게 그레이딩 자라고 하는 이 자 하나로도 패턴을 뜰 수 있게끔 됐어요. 머리가 좋아서. 자. 이 뭔 개소리야? 자, 계속할게요. 다시, 좀 정리. 자, 그래서 얘 그레이딩 자를 쓰는데 얘네들을 제가 거진 한 달에 몇 개를 쓰게 되는데 아니 패턴을 뜨고 그냥 뭔가가 만들기만 하는데 자가 뭐 이렇게 그냥 뚝뚝 부러져요. 뭐 조금만 하면 뚝 부러지고 봐봐 끝에가 다 뽀개지고 끝에들이 다 뽀개져서 제가 그냥 뽀개는 거 아니에요. 좀만 하다 보면 뚝뚝 끊어져요. 이렇게 자들이 부러져서 저는 그냥 아까 전문가들, 프로들은 뭐 쓰는 자가 있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직접 자를 깎았어요. 여기 림바라고 써서 자를 깎아서 왜 지금 이 자의 두 배만한 4인치짜리 자를 만들었냐면 직각을 이 자의 장점과 이 자의 장점을 둘 다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직각을 맞추기에 굉장히 4인치가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이 다른 거는 모르고 튼튼한 거 자를 진짜 제가 튼튼하게끔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아무리 제가 때려도 얘 자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 자는 절대 안 부러져요. 여태까지 제가 이 쓰면서
굉장히 이 자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열에도 강하게끔 만들어서 직접 저는 이 그레이딩 자 같은 경우를 만들어 쓰고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딩 자나 이렇게 직각 자를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곡자죠. 이 곡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짜증나는 거는 이놈의 자들은 아니 일회용품으로 만든 게 뭐 한 10년을 쓰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뭔가 뚝뚝 부러져. 뚝뚝 부러지고 예전에 이 암홀자라고 하는 얘는 예전에 나오다 보니까 요즘 나이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깎아서 사용을 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깎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 건데 왜 깎아서 쓰냐면은 이 자랑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든 자는 여기가 완만하게끔 돼 있고 여기는 곡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암홀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진동 산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제 체형을 잘 봐봐요. 여기는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는 북미 꺼져 있어요. 북미 체형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를 볼록하는 걸 이 자를 사용을 하다 보면 뒷부분에 산을 그릴 때 그리면은 여기가 항상 남아. 여기가 남아서 저는 이렇게 이 자 대신에 여기를 깎아서 여기 부분을 완만하게끔 이 라인에 맞춰서 완만하게끔 자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깎아서 사용을 해요. 잠깐 깎는 모습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깎고 얘로 드릴로 깎고 나면 약간 거칠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빼빠라 지금 이런 그 돌로 깎아요. 깎아서 저만의 곡을 만든 곡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곡자도 저는 약간 제만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휘게끔 해서 저 스타일로 깎아서 사용을 하는 것. 자. 처음으로 그 질문 코코 샤넬 코코님의 물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패턴을 뜨거나 뭐 옷을 만들 때 자들이 필요한데 그 자들은 꼭 필수적인 게 곡자. 아 곡자니까 또 잠깐만 뚜껑이 열려. 예전에 곡자가 공장에서 쓰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남아꼬라고 그래요. 남아꼬라고 쓰는데 제가 이제 그 명동에서 처음 필판을 배우는 사부님 밑에서 들어가서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사부님이 어이 남아꼬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에? 남아꼬요? 남아꼬 갖고 오라고. 에? 남아꼬가 뭐예요? 갑자기 진짜 거짓말 뻥 하나도 안 치고 자로 얘로 이거로 말이야. 와 뺨을 여기 이렇게 자국장 남았는데 맞고 와, 나 진짜, 나 당장 내일서부터 관둔다. 근데 너무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1년을 다니긴 했지만, 이게 남아꼬예요. 아, 나는 그때, 지금 그때 기억만 하면은, 진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 남아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남아기, 지금 생각해보면, 남아기, 남아신의 나무란 뜻인가? 그 고가 뭐, 곡 자란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일본어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본어인지도 모르겠지만, 남아꼬라고, 그 단어를 몰랐다고 이 자만 보면 전 뺨이 항상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아픈 기억이 있는 게 남아꼬예요. 그래서 절대 남아꼬가 아닌 곡자입니다. 곡자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곡자, 그램에, 이렇게 직각자 필요 없어. 직각자 필요 없고, 자, 이렇게 그레이딩자, 곡자, 그레이딩자, 이렇게 암홀자, 그런 식으로 필요한데 하나 더 있다라고 보면은 맞자. 아니 여러분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때린다는 거 아니고 이게 이름이 맞자예요. 그치 아시죠? 맞자. 여러분들 감히 어떻게 때려요? 미안. 그래서 이런 자들 갖추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가끔 물어보는데 세자는 어때요? 라고 하는데 갖다 버려. 겁나게 불편해. 일단 겁나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는 투명자가 좋아요. 안에 선을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미국산, 미국에서 물 건너 왔는데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버려. 안 아까워. 버려. 그냥 투명하게 바닥이 보일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에 대해서 그 우리 샤넬 코코님이 궁금해했던 사항을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드렸고요. 뭔가 좀 미흡하거나 뭔가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를 여기로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플러스 친구의 아주 쭉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하고 지금 샤넬 코코님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채택되신 분에게는 제가 잡동사니 그 가방을 해서 에코백에다가 이것저것 가위 뭐 이런 거 선물 세트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거 주소 보내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글로 그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고 추첨되면은 제가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또 제가 선물 드릴게. 댓글 좋아요 알림창 꼭 해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 지금 뽑아서 제 가진 거 선물 다 드릴 테니까 좀 댓글 좋아요 알림창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발로 머리로 손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